카바는 개발도 계속하고 있고 바이낸스에서 상폐될 것 같지는 우선은 카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차트만 안 좋은 거지 카바 자체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카바도 어찌됐든 위기까지 걸렸다 풀릴 정도면 뭔가 본인들이 액션을 한 거예요. 액션을 안 했으면 얘는 벌써 상폐 당했겠죠. 그죠? 본인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했던 얘기는 구사일생 한 거잖아.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살아남으려면 얘네는 이유가 있었겠지, 살리려는. 다음에 뭔가를 준비하려고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요, 재단이 일을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려면요, 얘네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지 봐야 돼. 근데 뭐가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요, 형님들. 첫 번째, 거래소에서 잘 상장돼서 별 문제 없이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잘. 그두 번째, 다른 거래소에 계속 상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는요, 이거 상장시켜볼까 하고 상장시키지 않아요. 우리 거 제발 상장시켜주세요 해야 상장시켜줘요. 그러면,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가? 이런 애들이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혹은 최근에 어디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이 있는가? 이런 애들은 무슨 지금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잖아. 단순히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얘네가 트위터든 아니면은 뭐 네이버든 뭐 어디랑 뭐 체결을 했니 뭐니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딴 거는요, 형님들 돈 주면 기사는 다 써줘요. 5만 원, 10만 원만 줘도 기사는 다 써줘. 자료하면 자료 사진 몇개 던져주고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대충 기사로 어디 기업이랑 뭐뭘 했니 MOU를 체결했니 뭘 했니 이러면서 기사만 띄우고 호재만 그게 믿을 수가 없다고. 맞아요. 기사는 믿을 수 없어.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상장이에요. 상장. 상장은 직접적으로 지네가 움직였기 때문에 상장이 된 거예요. 작은 거래소든 큰 거래소든 상장을 시키려고 한다는 건 아직까지 얘네가 뭔가 해먹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상장을 시켰겠죠. 상장만큼 좋은 건 없어요. 얘네들이 일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판단하려면 얘네가 지금 다른 곳에서 상장을 시키고 있나?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제일 믿을 만한 거.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알트 고를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형 거래소에 상장 많이 돼 있는 알트들을 1순위로 보라고.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그런 애들이 상폐당할 확률이 현저히 더 낮아져요. 낮아. 걔네들이 돈까지 써가면서 힘들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이런 데 상장을 다 시키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잖아.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야, 걔네들은요. 능력이 있으면 뭘 해? 뭔가 액션이 있겠죠. 근데 막 빗썸만 딸랑 상장돼 있고 코인업만 딸랑 상장돼 있고 업비트는 그나마 낫죠. 업비트만 딸랑 상장돼 있는 건. 이런 애들은 다른 거래소 크게 상장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상폐 당해도 안 이상한 거야.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 물량 자체가 업비트에 다 들어와 있는 거고 물량 자체가 다른 거래소에 분산돼 있지가 않아요. 딱 업비트 안에서만 작업을 하기가 얼마나 좋아. 업비트만 상장돼 있으면.